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3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2년식, 주행거리는 1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네, 앞쪽 4.21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네, 뒤쪽 5.22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7,07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위쪽에는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이시 앞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기능, 후진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카드키, 디스플레이 키, 네, 차량키 보관 중이고요. 주행 모드 전자 시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도 탑재되어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네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30i M 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